사람은 요즘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뭐 몸 만드는 거 되게 열풍이잖아요. 보면 뭐 이 SNS에 보면 뭐 저하고 이제 마파라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보면 그냥 막 이렇게 요즘 이렇게 남자들은 말 근육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젊은 뭐 나도 야 내 한번 내 인생 뭐 하기 전에 내가 꼭 한번 몸 한번 만들어 봐야지 나도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도 안 돼요 그게. 근데 막 진짜 어떤 남자들은 정말 남자가 봐도 야 몸을 너무 멋있게 만든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육이죠 근육. 근데 사실은 이게 근육은 전문가들 얘기는 나이가 먹어서 다 퇴화해도 근육은 퇴화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은 계속 생기는 거고 이 근력이 유지돼야만 이게 힘을 쓸 수 있고 자기에게 오는 것들을 저항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의 근육이라고 해서 지적 근육이죠. 뭐 전문 분야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따고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아주 그 지적 근육이 많은 사람 그런 것도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근데 저도 한때는 아 사람이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고 또 뭐 이렇게 지적으로 똑똑하고 많이 알고 공부하는 것도 경쟁력이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제가 최근에 와서 아 좀 이 나이쯤 되니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결국은 똑똑한 것보다 외모가 잘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근육, 감정의 근육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감정의 근력이 없는 사람은요, 내게 부딪혀오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근육이 없으니까, 감정의 근육이 없으니까, 조금만 내게 부딪혀오는 무거운 문제가 생기면 내 감정이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슬퍼하고 조그만 말에 쉽게 분노하고 조그만 거에 쉽게 좌절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감정에 근육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불친절하게 대하는 거야. 근데 이 감정에 근육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 견뎌합니다. 나를 무시해? 그리고 거기에 막 같이 대응하려고 하고 막 따지고 들고 막 요 하나를 가지고 막 그러죠. 이게 왜 그러냐? 자기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감정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좀 근력이 있는 사람은요. 상대가 그러면요. 뭐 저 사람 뭐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나?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냥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상대가 나를 좀 불쾌하게 대했어도 감정에 근육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요. 내 어떤 부탁을 상대가 거절했을 때 그 거절을 못 참는 사람은요 감정의 근육이 없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내가 이렇게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이렇게 거절을 해?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아? 모욕을 당해? 이렇게 막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안에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자기 안에 감정의 근육이 없는 거죠. 무거운 걸 못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의 근육이 있는 사람은 내가 뭘 부탁했는데 거절을 당해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 뭐 상대가 거절하면 내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근육을 이용해서 좀 더 감정을 다른 곳으로 활용하게 만드는 거죠. 근육이 있어야 무거운 걸 드는 것처럼 이 감정과 마음도 근육이 있어야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좀 결혼해서 한 10년 이상 되신 분만 대답해봐. 여자분들. 남자랑 살아보니까 똑똑하고 정말 좋은 대학 나고 공부 잘하는 그런 남편 또 정말 몸에 막 조각상처럼 근육 만들어가지고 딱 만들어가지고 진짜 폼나는 그런 외모를 가진 남편 이런 남편이 좋아요? 아니면 다른 건 없어도 좀 부족해도 마음이 여유가 있고 감정의 흔들림이 없고 그저 이 감정의 근육이 좀 있어가지고 어떤 것들을 웬만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좋아요. 어떤 남자가 좋아요? 말 근육이 좋다고?
그렇죠. 이제 뭐 결혼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좀 헷갈리는 대답이 나오지만 사실 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어떤 남자가 좋은지 다 알지요. 그 뭐 아무리 멋있으면 뭐해. 뭘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가지면 뭐해. 성격이 더럽고 지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지 멋대로 그게 뭐 할 거야. 돈 많이 벌어오고 좀 능력 있으면 뭐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다른 거 부족해도요 사람이 그 마음의 여백이 좀 있고 그 감정에 요동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는 그런 남자가 진짜 좋은 남자라는 거 여러분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남자만 그렇겠어요? 여자분들은? 자, 똑똑한 여자가 좋아요? 아니면 정말 날씬하고 외모가 좋은 여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대답한 전에 남자들은 이쁜 여자가 좋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이런 감정의 근육이 있는 사람. 뭐 외모가 뭐 아름답고 뭐 그래도 그 정말 요동치는 감정 이랬다 저랬다 막 그리고 막 이게 마치 무슨 조울증 환자처럼 감당이 안 되면요 못 삽니다. 난 그래도 그런 여자가 좋다라는 사람 살아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외모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뒷모습에 평가를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마음의 근육이 풍성한 사람이에요.